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시의원을 징계하라는 국민권익위 요청에 따라 청주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열었습니다. 윤리특위 위원 대부분도 겸직 신고 위반이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의문입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통합 청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겸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시의원을 징계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의원을 출석시켜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겸직 신고가 의원님만 안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실 건가요? 공개 사과부터 출석 정지, 제명까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동료 의원들도 잘잘못을 따질 처지가 못 된다는 점. 겸직 여부를 제대로 신고한 의원은 윤리특위 소속 의원 9명 중 단 3명. 시의회 전체로는 38명 중 고작 11명뿐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초선 의원이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소명을 했어요. 우리가 그걸 또 충분히 공감한 분도 있고 또 스스로 또 그런 일이라도 시민들이야 여러 가지 또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좀 높은 자태로 보잖아요. 안팎으로 비판이 커지자 시의회는 모든 의원들의 겸직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청주시의회 상황을 보면 누가 누구를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또다시 덮고 갈지 아니면 모든 것을 꺼내놓고 자정 노력을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